이번 집중호우로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청양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. 우선 선포된 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겐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당장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이 큰데요. 이제 막 복구를 시작한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지천 제방이 붕괴돼 모든 것이 물에 잠겼던 청양군 청남면 일대.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은 뼈대만 남은 채 폭삭 주저앉았고 푸른 벼가 한창 자라던 논에는 진흙더미가 한가득입니다.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. 우선 급한 대로 썩어가는 작물과 집기류만 내다버리는 수준입니다. 지천제방 응급복구율은 5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.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나마 피해가 극심한 청양을 비롯해 공주와 부여,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시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시름 돌렸습니다.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 청양 지역을 포함시켜서 빨리 좀 복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. 해당 지역에는 정부가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%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행정과 재정 등 30여 가지 간접 지원을 합니다. 충남도도 특별재난지역에 28억 원을 비롯해 수해 지역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의 도재난관리기금을 더해 응급복구비 39억여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어 언제쯤 제대로 복구가 이뤄질지 추가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주민들은 불안합니다. 내일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내내 이중으로 또 수춤하는 거 아닙니까?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놓고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. 그게 지금 답답하고 환장하겠어 지금. 재해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와 배수로 사업 등 근본적 치수 대책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